여러분들은 절 보고 박수를 치고 좋다고 웃으시는데요, 나는 한 개도 안 반가워요. 왜 그러냐? 밖에만 나가면 남들이 그러네요. 어? 저기 주일이 닮은 놈 간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아니에요. 예? 네? 잘생겼죠? 예.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들. 좋다가 말했네, 좋다가 말했어. 그게 못생겼단 얘기야, 그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못생긴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훔쳐다가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더럽게 못생겨.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난 가겠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출세는 허겄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이 안 생기네요. 우리 엄마가 10달 됐다고 나오라고 심을 딱 주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건 뭐 뒤질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 나도 야근놈인데 네 말길 쫙 피우버렸지 먹고 살라고.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니 걱정돼요? 옷 사입을 걱정돼.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내가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쭉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쳐들어왔다.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낙동강 전소에 딱 당도하니까 총알이 폭발 치듯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총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신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에서 비명, 땅에서는 땡크들이 길바닥에는 부모들은 갓난애기가 엄마를 찾으면서 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저 북쪽에 철없는 양반들이 또 뭐 핵무기 만들어놨다, 미사일 만들어놨다는 또 싸우자고 우르렁거려요. 이제 또 남과 북이 너무 붙었다. 6.25 때는 세발의 핍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만배, 10만배 더 많이 만들어 싸웠어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둘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싸웠다 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콩가루도 그만 텐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끄집어나 냈다 하면은 오늘 이 연합회 오신 여러 어르신들 좀 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니, 이렇게 작은 소리를 소리를 누가 겁을 먹어요. 소리가 좀 큰 그만 해야지. 아셨죠? 예. 아이고 놀이다.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어요. 누가 겁대가리 없이 전쟁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혼나려고.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저러나 지금부터 70년, 80년, 90년 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이 5살, 6살, 7살 때 그 옛날에는 알람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알람시계가 없을 적에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터 나가는지 아세요? 아, 어머나, 나만 아는 줄 알더니 뭐 다들 아시네. 그렇습니다. 닭이 깨워서 일터 나가는데 옛날엔 달구라고 많이 불렀어요. 달구 새끼. 저희 집도 그랬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저희 집 옛날 저희 집 소개하면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 옛날 집 소개하는 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새벽이면 기술 짓고 다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답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와서 다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요, 똑같이 우는데 이웃마을로 들려오는 닭소리는 조금 틀리게 들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러고 나면 옆에 잠자고 있던 달구 마누라, 달구 예편들이 햇대에서 내려오면서 찬소리를 끓여붙습니다. 너 오늘부터 아빠한테 생긴 바람피는 죽인다. 마루미네 잠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오는데,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면 고양이는 밤잠이 없어요. 밤새도록 기어들어다니며 춤추고 놀다가 새벽녘에 눈을 붙이다니 그냥 달구가 깨우네. 어이구, 저 왼손 같은 놈은 달구 새끼 주둥가라니 그냥 확! 옆에 잠자고 있던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삽사귀가 뛰어놀았어요. 뛰어놀면 그때서 어머니께서 돼지죽을 커다란 함지방에다 가득 끓여다 주셨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죽은 원래 안 끓여줘요. 걸쭉한 뜨물에다 교환 먹어서 탁 집어넣어서 휘휘 주워주는 땡인데, 그날은 왜 끓여줬느냐? 다음날 제 진주 할아버님 팔순잔치예요. 3년 동안 데리고 살던 놈을 잡아먹으려니까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이놈은 제가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뒷짐지고 나타나시더니만, 이놈의 돼지를 돼지굴에서 끌어내갖고 잡아뜨려서 새끼로 네 다리 묶습니다. 그럼 이놈이 안 묶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제가 6살이었어요. 내 또래 꼬맹이들은 다 데리고 와서 저 돼지 언제 다 잡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꼬맹이들이 돼지 잡는 데 가서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젯보 가지려고. 어라, 이렇게 갖고 놀아본 분은 금방 나와요. 그러면 돼지 오줌보에다 바람 빵빵 해서 누워가지고 그거 묶어 던져주면 그걸 차고 노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몰라요.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요즘 애기들한테 돼지 오줌보에 바람도 던져주면요, 가지고 여러 달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돌아가겠지. 그때 그 시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는 없는 게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찾아가서 옷 한 벌 사주면 당연히 둘째가 물려받아 이거 걷고, 셋째는 그거 누닥누닥 기운과 초를 코 질질 흘려 닦아서 옷소매에 코 누룽지가 눌어갖고 옷소매를 뿜지르면 잘라질 정도였어요. 1년 내내 쌀 안 떠 커먹으면 부잣집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게 살려서 좋아진 게 누구 덕이냐? 누구 덕은 뭐 누구 덕이겠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이 젊어서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한 푼 두 푼 애껴가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이 나라에게 살기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나. 그러고 나면 주께서의 복숭아 나무에서 매미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네가 한 말이 다 맞다고. 그때 울던 매미가 저예요. 여기다 쏟았어요. 그럼 매미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이고, 숨 참. 박수 나올 때까지 하다 숨 넘어가 죽을 뻔했네. 근데 여기 우리 큰형님은 끝까지 안 치고 웃고 계신데 끝까지 안 쳤어요. 다른 분들은 다 치셨으니까 그냥 앉아계시고 우리 큰형님만 쪽팔려도 혼자 다시 하니까 아니 한 대 치지 그치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이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오늘 오픈식을 축하하면서, 개업식을 축하하면서 황금 도착했어요. 축하하자.
같은 까마귀가 축하해 주러 와서 고맙다고 담례 인사를 합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까마귀 소리를 했냐면요, 우리 옛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까마귀는 고구려 깃발이에요. 까마귀를 버리면 고구려를 버려야 되고, 고구려를 버리면 고조선을 버려야 돼. 우리나라 역사 개판대라고 저 물 건너 있는 놈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물 건너 있는 놈들이 누군지 아시죠? 쪽발이 새끼들. 네. 그 얼마들이 헛소문 한 겁니다. 걔들은요, 세 살 먹은 애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세 살 먹은 애도 누가 지 친구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엄마 나도 저거 사줘 그러지 엄마 저거 내 거야 소리는 안 해. 독도가 지울 거 아니고 뻔히 한번 지울 거 빡! 세 살 먹은 애도 저만 저거 사줘. 그래서 죄송합니다.